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 최근에 뭐 이슈들도 있었고 최근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네. 있기도 한데요. 자, 제주은행 어떻게 보세요? 아, 글쎄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어요. 네.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죠.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용과 관련된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평가사 쪽의 주가 흐름도 같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주은행이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꺾였다가 일단 한 12월 중순 정도에 12,000원 초반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8,300원대까지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전고점을 넘기면서 주가가 오늘 장중에 15,000원을 넘기는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제주은행 기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설립된 지는 약간 됐습니다. 네. 1969년도에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된 지역은행이에요. 이쪽에서 일단은 대출, 카드, 환, 방카슈랑스, 유가증권, 신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뭐 일반 시중은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다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가량 감소가 됐어요. 이게 순이자 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신용 손실 충당금 이런 것들도 전입이 됐고요. 거기다가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일단은 수익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단으로 갔을 때는 비용의 통제가 안 됐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감소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단 은행 쪽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순이자 마진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다만 지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용들과 나머지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주은행 접근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일단은 뭐 접근 여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3분기에도 이자 수익이 마찬가지로 661억 발생이 됐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4%가량 급증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영업이익으로 가보게 되면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어요. 14%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계속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리에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꺾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는 인터넷 은행으로의 전환설이에요.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한국거래소가 오늘까지 답변해라라고 조회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은 조회공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 시간의 단일과 마감 시간까지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럼 오후 6시가 되겠죠. 이거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일간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약간 올라갈 때는 보통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느냐. 외국인 기관들은 차익 실현하고요. 개인들이 사가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3일 동안의 수급 흐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개인들이 25% 오를 때 75억 매도했어요. 네. 그 다음 날 0.95% 강보합이었는데 10억 또 매도했고요. 상한가 간 어제 32억을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누가 받아갔을까요? 지금 외국인, 사모펀드, 투신 이런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조회 공시가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특별히 정해진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특별한 사항 없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파동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전고점을 가뿐하게 넘기고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과정에서는 어제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가 돼 있어요. 이런 파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내용과는 관계없이 수급에 의한 시세 흐름은 죽지 않았다라고 네.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추세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좀 매수 타이밍을 드려보면은 네. 가격대는 13,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매수를 열어놓고 좀 해볼 만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잡고 손절도 마찬가지로 조회공시 여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 이내에서는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